안녕하십니까. 재정투자 전문가 박용찬입니다. 오늘은 수용에서 배우는 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투자 전문가는 투자는 수영을 하는 것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보면 그냥 뛰어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발을 물에 먼저 담궈 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씩씩하게 헤엄을 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수영 코치에게 영법과 자세를 세세하게 주도받습니다.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과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원하는 것은 우선 수영장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물에 빠지지 않고 오가는 것이고 나아가서 호수나 강,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멋진 폼으로 말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수영을 하든 코치에게 지도를 받든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진리는 수영을 잘하기 원한다면 먼저 물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수영을 배울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무섭습니다. 몸이 잘 뜨지도 않고 숨쉬기도 안 되고 물도 좀 먹습니다. 그렇지만 물에서 계속된 연습과 경험을 통해 물에 익숙해지고 물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얕은 곳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만 나중에는 깊은 물에서 더 나아가서 자연 속에서의 수영을 즐기게 되고 오히려 그곳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투자도 이와 같습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증권 감독원이 2017년 11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세에서 36세까지의 온타리오주 사람들 가운데 80%가 저축을 하고 있는 반면 투자를 하고 있는 비율은 고작 47%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직 절반이 넘는 젊은이들이 투자라는 물에 발도 담그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물을 바라만 보면서 물은 위험해, 난 물에 빠지기 싫어, 아버지도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때 물에 빠진 적이 있다고 안녕하십니까. 재정투자 전문가 박용찬입니다. 오늘은 수영에서 배우는 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투자 전문가는 투자는 수영을 하는 것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보면 그냥 뛰어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발을 물에 먼저 담궈 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씩씩하게 헤엄을 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수영 코치에게 영법과 자세를 세세하게 주도받습니다.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과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원하는 것은 우선 수영장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물에 빠지지 않고 오가는 것이고 나아가서 호수나 강,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멋진 폼으로 말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수영을 하든 코치에게 지도를 받든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진리는 수영을 잘하기 원한다면 먼저 물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수영을 배울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무섭습니다. 몸이 잘 뜨지도 않고 숨쉬기도 안 되고 물도 좀 먹습니다. 그렇지만 물에서 계속된 연습과 경험을 통해 물에 익숙해지고 물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얕은 곳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만 나중에는 깊은 물에서 더 나아가서 자연 속에서의 수영을 즐기게 되고 오히려 그곳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투자도 이와 같습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증권 감독원이 2017년 11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세에서 36세까지의 온타리오주 사람들 가운데 80%가 저축을 하고 있는 반면 투자를 하고 있는 비율은 고작 47%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직 절반이 넘는 젊은이들이 투자라는 물에 발도 담그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물을 바라만 보면서 물은 위험해, 난 물에 빠지기 싫어, 아버지도 2008년 서프라임